지금 요청 보내려고 일방패 뽑았는데 캐시 6방 예? 예? 뭐가 뜬다고? 뭐야? 이거 뭐야? 크리스탈 99,000개 일반 쿠키 상자 까보겠습니다. 크리스탈 99,000개를 썼어요.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뭐야? 크리스탈 66,000개 뭐야? 일단 얘부터 뽑자. 자 한 다섯 번만 뽑을게요. 다섯 번. 자. 일단은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근육막 쿠키. 이 왼쪽에 있는 근육막 쿠키랑 굉장히 닮았어요. 이 근육막 쿠키가 약간 좀 썬텐도 하고 막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온 쿠키 같기도 하고. 쿠키 능력. 뿔고구마 곰봉을 휘둘러 보라색 돌풍을 일으키고 주변 장애물을 파괴한다. 일정 시간마다 분노 게이지가 차오른다.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면 슬라이드 버튼이 돌풍 버튼으로 변경된다. 돌풍 버튼을 누르면 뿔고구마 곰봉을 휘둘러 보라색 돌풍을 일으킨다. 보라색 돌풍을 일으키는 동안 주변 장애물을 파괴하며 돌풍 점수를 획득한다.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가 되면 광전사 모드가 되어 분노 게이지가 더 빨리 찬다고 하는 약간 웨어울프 좀 비슷하죠. 그렇죠? 레벨업 할수록 돌풍 점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돌풍 점수가 뭐 이게 돌기만 해도 장애물 파괴를 안 하고 돌기만 해도 점수가 오른다는 건가? 보라색 돌풍을 일으키는 동안 크리티컬 돌풍 점수를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크리티컬 돌풍 점수가 증가한다. 마법사탕 축복은 노란곰, 분홍곰, 일반젤리, 거대화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 그쵸? 거대화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자, 그 다음 펫도 한번 봅시다. 펫도. 자, 펫은 펫 능력. 장애물이 파괴될 때마다 추가 점수를 획득한다. 장애물을 파괴한 개수에 따라 파괴 단계가 높아지면 파괴 단계가 높아질수록 장애물 파괴 점수가 증가한다. 레벨업 할수록 장애물 파괴 점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훈련소부터 한번 가볼게요. 훈련소부터 이렇게 3대 변태보물 세팅으로 가볼게요. 자, 으아 분노가 끓어오른다. 자 갈게요. 자, 오 이렇게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돌면서 가네요. 그쵸? 점수가 한번 스킬 발동했는데 점수가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리고 훈련소에서 네, 버튼 시스템이 나왔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거 버튼 누르면서 이게 슬라이드 하면서 그게 돼요. 슬라이드 하면서 점프가 돼요. 일단 굉장히 난이도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날라갈게요. 이렇게 오 점수가 좋아요. 막 철퇴질 하는데? 거대한 먹고 장애물 들이박으면은 약간 철퇴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도네. 아 이게 한번 누르면은 그냥 계속 알아서 돌면서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탐 한번 가주고 일단 내가 지금 체력을 지금 봤거든요. 체력을 지금 보니까 체력 상태가 지금 보니까 저게 저렇게 돼있네요. 그쵸? 저 피 보이시냐 저거? 저 피 아래로 내려가면은 광전사 모드가 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저 피 아래로 내려가면은 장애물이 금화로 바뀌나 보다 이거는. 그쵸? 요런 식으로 네, 한 번 더 눌러도 이게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체력이 없으니까 막 돌 수가 있어. 아무튼 요런 식으로 막 체력 없을 때 막 빙빙 돌면서 할 수가 있네요. 초반에 좀 장애물 나오면은 한번 써볼게요. 비트 선다를 이길 수 있으려나. 이게 장애물 진짜 많은 데서 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이 변신 중에 낙사도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변신하면서 바락 낙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마지막에는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수가 좋은데 근데 점수는 좋은 편인 것 같아. 딱 지금 보니까 이게 스킬 발동이 막 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스킬이 빨리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점수는 좋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여기서 쓰고 싶다. 아 이거를 최대한 빨리 쓸수록 좋나봐요. 최대한 빨리 쓸수록 좋은 건가? 근데 여기도 장애물 많은데? 어디 써야지 좋을지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누가 빌드를 만들어주겠죠? 슬라이드 버튼 눌러야 돼요. 한 번만 누르면은 돼요. 한 번만 누르면은 발동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잘 봐요. 이렇게 한번 눌렀잖아요. 한번 누르고 그냥 떼면은 돼요. 한번 다시 눌러도 뭐 없어요. 슬라이드는 그냥 한번만 누르면은 되는 걸로. 그래서 한번 더 쓰자. 일단 빌드를 이 광전사 모드 그냥 갑니다.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갈 거야. 광전사 모드 비트맛 선달보다 점수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은. 그쵸?
어 이거 약간 빌드를 좀 이용하면은 비트맛보다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맛이 내가 알기로 지금 이 정도 점수 나오거든요. 비트맛도 비트맛이 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제 타이밍을 몰라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 이거 그냥 막 돌면서 가도 되잖아 그치? 무식해. 뭔가 되게 무식한데 멋있어. 멋있어. 이거 점수가 그냥 채무량 먹으면서 하나 둘 셋 아 어 뭔가 선달 점수 좋은데? 선달 점수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죽으면 될 것 같아. 가자! 아 판이 좀 안 된 것 같다. 아 여기서 뭔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마법사보다는 보탐 진입 점수는 좀 낮긴 해요. 마법사는 한 100만 점? 그 정도 더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꼈다가 써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이거 슬라이드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슬라이드를 여기서 누르자. 아! 아 왜 아래로 떨어졌어야지. 아씨 타이밍 좀 좋았는데 그래서 아 이게 자력이 너무 세다 이 친구가. 어 근데 점수는 좋죠 생각보다. 아직 시작이에요 이거. 어 이거 지금 어 광전사 모드 벌써 발동했는데? 광전사 모드 벌써 발동했는데? 이거 뭔가 빌드 제대로 파면은 이쁠 것 같은데요? 그쵸? 빌드를 뭔가 파면은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점수가 팍팍 오르고 있죠? 잠깐만 야 점수 왜 이래? 야 이거 대충 달렸는데 이거 무조건 쓸 것 같아. 이거 빌드 쓰면은 이거 이어 달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어 달리기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지금 빌드 없이 달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빌드 없이 달린 건데 이거 그냥 이거 내가 이거 막 스킬 쓰는 타이밍하고 이것만 좀 더 구체화 시키면은 그래 내가 이거 버서커 모드가 언제 된지 몰라가지고 좀 늦게 썼거든 스킬을. 그냥 막 달려도 점수가 이렇게 나오네. 이거 빌드 이씨 달리면은 점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2달 선달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달도 좋은 것 같은데 선달도 괜찮은 것 같고.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선달도 빌드대로만 잘하면은 비트맛보다 점수가 더 높을 것 같고 이달도 뭐 마법사보다 어떻게 마법사의 비빌 정도는 될 것 같아요.